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머리 좋은 의대생이 있습니다. 23살의 필립 마르코프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머리도 좋았죠. 1986년 2월 12일 뉴욕주 셰릴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 형은 치과의사 아빠와 필립은 엄마랑 살게 됩니다. 엄마는 이혼 후 카지노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혼으로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세하지 않으나 필립은 내색하지 않았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매우 평판이 좋았습니다. 활동적이며 밝고 바른 사람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답니다. 필립의 평판은 학교 선생님에게도 좋았죠. 크게 눈에 확 띄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뉴욕의 올버니 대학에서 생물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4학년 매건 맥알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 매건 쪽에서 그에게 먼저 대시를 합니다. 첫 데이트는 캠퍼스 근처의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였죠. 연애는 3년 동안 이어졌고 필립은 프로포즈를 하고 2009년 8월 14일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비 신랑이 됩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가정환경, 같은 꿈을 꾸는 곧 아내가 될 여자친구, 다른 사람이 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그랬기에 누구도 그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필립에게는 학자금 대출로 13만 달러의 빚이 있었죠. 이건 대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또 그런 취향 있지 않습니까? 판타지 같은. 필립은 개인적인 색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복장에 대해서였습니다. 이걸 호출할 수 없다 보니 인터넷에서 만남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광고를 통해서 말이죠. 2008년 5월에는 보스턴 지역에서 여러 명에게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뭐 안녕하시냐, 뭐 예쁘다, 섹시하다 등등. 그리고는 필립 자신의 노골적인 사진도 보냈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와의 만남을 갈구했지만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만남을 갖게 됩니다. 2009년 필립은 어른들의 마사지 광고에서 트리샤 레플러와 연락이 닿았고 4월 10일에 보스턴의 웨스틴 코폴리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트리샤는 돈을 벌기 위해 일정을 잡긴 했으나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이 항상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없었죠. 필립과 만나는 날이 되었고 그를 마주하게 된 트리샤는 안심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겼기에 그렇게 안심하고 뒤도는 순간 그는 총을 꺼내 위협하며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트리샤의 손을 묶은 필립은 트리샤의 지갑에서 800달러와 카드, 휴대폰 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고 휴대폰에서 자신의 번호를 삭제하고 그녀의 속옷 하나를 챙깁니다. 본 화장실에 그녀를 묶어둔 뒤 현장을 떠났죠.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구했고 다행스럽게도 경찰은 그녀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호텔 CCTV를 확인했고 놀랍게도 당당하게 얼굴도 가리지 않은 범인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 필립은 또 다른 광고를 보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본 광고는 어른들의 마사지 광고였죠. 그렇게 그곳에서 줄리사 브리스만을 발견한 뒤 연락을 취합니다. 필립은 자신을 앤디라 소개하며 4월 14일에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트리샤와 만났던 건너편 호텔에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트리샤와 비슷한 범행만 일어나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줄리사는 총에 맞고 혈흔투성이로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살아있었지만 곧 숨을 거두고 말았죠. 아마도 줄리사가 반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줄리사에겐 총상 말고도 많은 폭행의 흔적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번 트리샤의 사건 범인과 동일범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음날 CCTV에 찍힌 필립의 얼굴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선명한 화질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필립은 늘상 방문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 돈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마도 트리샤로부터 뺏은 돈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사리 그가 범인일 것이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얼굴이 공개는 됐지만 CCTV 화면이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곤 금발의 미국 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대범하게도 그 사이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신샤 멜튼이라는 여성에게 이전과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었는데 신샤의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필립도 전화가 정말 많이 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전화를 계속하던 사람은 남편으로 무사한지 확인을 위해 문자를 보내야 하는 신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해오던 겁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던 남편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필립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필립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다시 뒤돌아 뛰쳐나갑니다. 필립 역시 도망쳤죠. CCTV를 확인하니 이번에도 트리샤와 줄리사의 사건과 동일범이었습니다. 이 범인을 찾으며 수사를 벌이던 중 경찰이 필립이 줄리사와 보낸 메시지에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보스턴의 한 아파트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그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낸 경찰은 페이스북에 필립의 이름을 쳐 검색을 했고 그의 얼굴을 마침내 제대로 확인합니다. 경찰은 호텔 방에서 채취한 지문이 있었기에 그의 것과 확인하려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도움으로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끌고 나오는 필립에게 다가가 그 카트를 내가 쓰겠다며 전달받습니다. 필립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줬죠. 지문을 채취해 분석실로 보내 확인한 결과 범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주소도 있고 그의 지문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으며 그를 감시하고 있는데 아니 필립과 여코녀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추측으로 다른 주에 있는 카지노로 가는 것 같았기에 경찰은 그들이 주를 넘기 전에 체포할 방법을 찾다 트리샤에게 범인을 식별하겠습니다. 트리샤는 정확하게 필립을 집었고 2009년 4월 20일 필립과 약혼녀가 탄 차량이 멈춰 세워지며 필립이 체포됩니다. 경찰은 차를 세워 필립에게 살인자로 체포된다고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약혼녀 매건이 그 소리를 듣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그를 대변하려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해 신문을 받는 중에도 매건은 필립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그들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 지퍼타이와 덕트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냈던 노트북 그리고 16개의 속옷과 전공 서적을 판에 숨겨둔 총도 발견했습니다. 필립 마르코프는 21일 줄리사의 살인 혐의와 트리샤와 신샤의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는 보석검이 거부되며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매건 역시 신문을 진행했고 그녀는 결백하다고 판단되어 풀어줍니다. 필립은 감옥에서 여러 번 극단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러며 약혼녀 매건에게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건 역시 믿지 않다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매건은 필립을 찾아가 이별을 구합니다. 그녀가 가고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만 살아남았고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2010년 8월 15일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범행에서 도망쳤습니다.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쓰는 볼펜을 이용하였으며 손목, 다리에 동맥에 사용합니다.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만일을 대비해 자신을 살릴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죠. 교관은 미동 없는 그를 위해 의료반을 불렀고 그를 진찰하기 위해 이불을 걷어내니 혈흔웅덩이에 놓여있는 필립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몸 옆에는 사내들이 붙어 있었는데 매건과 찍은 사진이었으며 혈흔으로 매건과 포켓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켓은 두 사람이 키우던 애완동물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결국 범인이 없으니 필립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측만 있을 뿐이죠. 돈이 필요했다. 자신의 판타지를 실행하려는 것이다. 등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승에선 비록 그가 극단적 선택으로 도망을 쳤지만 저승에선 부디 벌을 받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노TV였습니다. (1981년 9월 26일) 13살의 샬럿과 신다는 남자친구들과 함께 오클라호마주 박람회에 참여합니다. 박람회에 다녀온 뒤에 샬럿은 신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지금 어떤 아저씨가 박람회 인형 내려주는 거 도와주면 시간당 5달러씩 준다 그래서 애들이랑 하려고요. 밤 9시, 샬럿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 받은 아르바이트 얘기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짧은 아르바이트를 허락했고 아이들은 용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남성은 아이들을 데리고 트럭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저씨가 데리고 간 곳엔 트럭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남자친구들에게 10달러씩 쥐어주며 샬럿이랑 신다와 함께 차를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신다와 샬럿 그리고 아저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다는 당시 농구에 빠져 있었고 박람회가 열린 그 다음 주에 있을 반 헤일런의 콘서트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샬럿은 롤러스케이트와 시 쓰는 것에 빠져 있었으며 얼마 전에 생긴 여동생에 무척 기분이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박람회 직원들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나중에 배제됩니다. 범인이 아마도 직원을 흉내내 아이들을 꾀어냈다고 생각됐습니다. 사람들이 목격한 범인은 35세에서 50세 정도, 185 정도의 키, 90kg으로 보이는 덩치, 검은 머리카락, 회색이 드문드문 섞인 검은 수염, 팔에는 털이 많았고 근육질로 보였습니다. 은색 테두리 안경을 끼고 밀짚 카우보이 모자, 갈색 줄무늬의 카우보이 셔츠,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 왼쪽 손목에 디지털 시계, 조셉이라고 적힌 노란색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이 배지는 나중에 발견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전국에 그를 찾기 위해 배포됐습니다. 소녀들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고 경찰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목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몽타주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1985년 8월, 롱이라는 사람이 샬럿과 신다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는 일 때문에 사건 전날 오클라호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다가 자신이 박람회에 갔었다고 인정합니다. 로얄 러셀 롱이라는 사람으로 트럭 운전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같은 해 같은 달, 마침 오클라호마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고 목격자들이 말했던 생김새와 가장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재판에서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설득됩니다. 그의 차 트렁크 매트에서 피 묻은 부츠의 프린트가 있었고 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피의 윤곽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기술로는 그것이 샬럿의 피인지 신다의 피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와이오밍에 있는 그의 집을 수색해 샬럿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들이 롱을 아르바이트를 제의했던 남자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경력 또한 화려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으며 딸 역시 롱이 강아지나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려던 것을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롱이 분명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문득 요즘 유명한 사건, 고땡땡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는 재판 동안 샬럿과 신다의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실종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할 것이라며 말입니다. 재판에서 롱의 딸이 증언을 했고 그날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았던 소년들 중 한 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럼에도 이렇게 수상하고 목격자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의 사건은 기각됩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다와 샬럿뿐만 아니라 1974년 와이오밍에서 사라진 데보라와 카를렌의 실종 사건에서도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롱은 1984년 사라진 샤론의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샤론은 그날 친구와 함께 납치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고 샤론의 친구가 겨우겨우 도망쳐 경찰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샤론의 친구가 알려준 위치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롱과 샤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샤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종신형을 받았으며 1993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롱은 샬럿, 신다, 데보라, 카를렌 말고도 많은 소녀들의 실종 사건에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샬럿과 신다의 실종 사건은 범인도 없고 밝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이 증언을 했음에도 어째서 그렇게 쉽게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나중에 DNA 검사를 새로이 하지 않았을까요? 심증은 확실한데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눈앞에서 놓아주어야만 했던 부모님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깟 몇 푼으로 용돈 번다고 좋아했을 아이들을 깨어내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을 범인이 하늘에서든 환생에서든 죄값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증과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어처구니없게도 미해결로 남은 사건, 그날의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영국에 사는 오웬은 사람들이 잘 믿어주질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뭐 자기는 여자들도 아주 많이 만났고 싸움도 잘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심심풀이로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다들 들을 땐 하하 웃으면서 들었지만 사실 그냥 허세가 있는 양반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가 어찌됐든 그가 거친 생활을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웬의 부모님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오웬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재봉사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린애가 그렇게 한자리에서 바느질만 하니 얼마나 조미수셨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몰래 군에 입대했고 나중에 정갈로 자신이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에 대해선 그다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같은 거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변 사람들 중에 그를 기억하는 이라곤 누나 메어리밖에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그의 존재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탕아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류머티즘과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상태였습니다. 메어리는 그런 오웬과 함께 살기로 했고
다시 재단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이사 간 곳은 집안이 엉망이거나 집까지 가는 도로가 엉망이거나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집을 이사합니다. 그는 지인들과 가끔 현관 밖에 의자에 앉아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오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누나 역시 점점 늙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몸을 가누기 힘든 동생을 돌보기엔 그녀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에 부쳤습니다. 집도 제대로 돌보기 힘들 정도였기에 그녀는 이웃 농장에서 사람을 고용해 그를 현관 앞에 의자에 앉혀두고 집을 치우곤 했습니다. 1763년 6월 언젠가 선선하니 따뜻한 날씨의 오후 겉옷을 걸친 그는 이웃 농장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현관 밖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는 농가들이 있었고 그곳엔 일하는 사람들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오웬의 집으로 다가가거나 했다면 무언가를 감지하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합니다. 그리고 30분쯤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였지만 저녁에 폭풍우가 올 예정이었기에 이제 그만 오웬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오웬! 오웬! 누나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오웬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오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오웬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엔 그의 겉옷만이 의자에 걸쳐진 상태였습니다. 사라져버린 그를 찾기 위해 누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뛰어가 오웬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소녀에게 오웬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들은 게 없느냐 물었지만 그녀 역시 아무것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오웬을 보지 못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놀란 그녀는 이웃들과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지 못합니다. 그의 흔적 또한 말입니다. 분명 그의 다리에는 마비가 왔기 때문에 땅에 끌린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지만 오웬의 실종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오웬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농장 소녀가 용의자에 올랐었지만 그의 실종과 소녀를 연결시킬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누나 메어리 역시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있어 강도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옷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돈을 넣을 주머니도 없었고 실제로 그가 큰 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의심해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웬이 전혀 혼자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건 역시 의심을 샀습니다. 실종 당일날 저녁에 집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웬과 비슷한 생김새의 사람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가 이동을 했다면 누군가 그를 봤어야 했지만 전혀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주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색도 계속 이어졌지만 어디에서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오웬을 발견하지도 흔적을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종에 대해 여러 소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악마가 잡아갔다. 그가 알고 있는 보물의 위치를 해적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들이 데려갔다 등등. 도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정말 누군가가 데려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집 주변에 흔적이 전혀 없다는데 정말 어딘가로 사라진 게 맞을까요? 혹시 여전히 집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날의 미스터리 오웬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도널드 클락은 조지아주 반즈빌에서 1967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숲에서 사냥을 했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1985년 고등학교를 나와 그는 지역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20대 초반에 레베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29살에 이혼을 합니다. 도널드는 어릴 적부터 단란한 가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원에도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선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진 않았죠.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는 그의 앞에 18살의 제니퍼 리 드레논이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했고 1997년에는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도널드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믿었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고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둘의 사이는 멀어졌고 극복하지 못해 결국 2008년 7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니퍼는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도널드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같은 해 10월 다시 합치게 됩니다. 화해를 한 뒤 제니퍼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저녁 라마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자신의 동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종자는 도널드였습니다. 도널드는 평상시에 매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곤 했는데 그렇게 연락을 잘하던 그로부터 가족들 누구도 며칠 동안 연락을 받거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의 가족들은 그가 이런 식으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왔죠. 경찰은 카풀을 했다는 도널드의 상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상사는 사건 전날인 11월 18일 밤 도널드와 카풀을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동안 도널드는 아내 제니퍼와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아내가 자신을 떠나길 원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제니퍼를 찾아갔죠. 제니퍼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도널드는 퇴근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도널드와 그의 차가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문자를 보내두었는데 나중에 도널드로부터 K라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며 어쩌면 도널드는 다른 여성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제니퍼와 이혼한 도널드가 잠깐 함께 살았던 24살의 다니엘 영이라는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도널드는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길 바라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로맨틱한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께 살며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다니엘은 문득 17살의 나이차가 두려워져 집을 다시 나가게 됐다고 하네요. 그 후에 제니퍼와 도널드가 재결합한 것이고요. 다니엘은 갑자기 11월 18일 밤 도널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집으로 이사해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2008년 11월 25일 제니퍼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라 도널드의 아버지의 절친 찰리의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요스트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혐의로 몇 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을 피우게 된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데 찰리, 그러니까 도널드의 아버지의 친구인 찰리가 도널드에게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함께 살 수 없겠느냐고 말이죠.
어디예요? 도널드와 제니퍼가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이클과 제니퍼가 바람이 납니다. 그 사실을 도널드가 알게 됐고 둘 다 집에서 내쫓겼었습니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당황스러운 만큼 경찰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2008년 12월 4일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에서 혈흔을 발견했죠. 제니퍼에게 이게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수사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니퍼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2008년 3월에 도널드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는 제니퍼가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를 해왔었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숲에서 개가 지갑을 씻고 있었는데 그 지갑 안에 도널드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갑이 발견된 곳은 마이클의 어머니 집 근처였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가에 버려진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발견합니다. 알루미늄 야구 배트? 이것은 도널드가 제니퍼를 신고했을 때 그녀가 들고 있었다던 무기와 일치했죠. 경찰은 도널드를 해한 무기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주변을 수색했고 24일 오후 담요에 쌓인 차갑게 식은 도널드를 발견합니다. 검시관은 그의 머리에서 무딘 물체에 여러 번 타격을 받은 외상을 확인했습니다. 제니퍼와 마이클은 바로 도널드를 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렇게 체포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니퍼의 주장입니다. 제니퍼는 도널드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은 방을 뛰어나갔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침실에 있던 도널드를 마이클이 야구 배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하는 것을 지시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도왔다는 주장이 제니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마이클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와 제니퍼는 도널드와 제니퍼가 재결합을 하고도 계속 불륜을 저질렀답니다. 사건 날 밤 새벽 1시, 제니퍼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집으로 오라고 불러냈는데 도널드가 침대에 잠들어 있어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든 그를 제니퍼가 야구 배트를 사용해 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제니퍼는 현장을 청소했고 마이클은 야구 배트와 도널드를 버리고 도널드의 전화를 사용해 문자를 보내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이클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 서로가 잘못했다고 탓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2009년 10월 마이클은 사람을 해한 것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은폐,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뒤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니퍼에 대해 증언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제니퍼는 2011년에 재판을 받았는데 어리석게도 본인 스스로를 대변했죠. 배심원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심의를 끝냈고 2011년 2월 4일 제니퍼에게 유죄가 내려지며 종신형 플러스 60년의 형이 추가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이 내려졌고 둘 다 수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부부가 사는 집에 성인 남성인 아들을 부탁한 마이클의 아버지가 과연 도널드의 아버지와 절친이 맞는 걸까요? 보통 저런 부탁은 어렵지 않나요? 외국이라 좀 다른 걸까요?
도널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마이크를 살게 해줬다는 걸 보면 참 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친구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도널드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대체 왜 남편을 해한 걸까요? 만약 헤어지고 싶었던 이유였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많았을 텐데 말이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도널드. 그가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착했고 다정했던 도널드의 마음을 이용하고 농락한 뒤 해하기까지 한 제니퍼 클락과 마이클 요스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89년 7월 18일, 레베카 셰퍼는 오디션을 위해 집에서 대부 3의 대본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벨이 울렸고 대본이 도착했다 생각하며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모르는 낯선 남자였다. 남자는 레베카에게 자신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팬이라며 사인받은 사진 한 장을 들이밀었다. 그는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집착해오던 스토커였다. 로버트 존 바르도는 레베카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뒤돌아섰고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레베카는 아까 바르도의 탓에 찜찜했지만 벨을 누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총을 맞은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만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한 달 전 이사한 상태였고 그녀의 꿈은 피지 못하고 그렇게 지고 말았다. 레베카는 1967년 11월 6일 오레곤주에서 외동으로 태어나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에 관심이 많던 레베카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노력하며 모델로서 일을 시작한다. 10대 시절에 모델로 경력을 쌓았다면 이제는 TV였다. 그녀는 시트콤의 배역을 맡게 되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시트콤에서의 그녀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그녀의 팬이 점점 늘어갔다. 19살의 바르도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녀의 집 주소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사건 당일날 바르도는 자신의 팬레터 답장으로 받은 그녀가 사인해서 보내준 카드와 사진, 그리고 호밀밭의 파스콘 책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책은 존 레넌을 살해했던 살인범이 가지고 있었던 책과 동일한 책이었다. 잘 부탁해. 아마도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를 뜻하는 인사말을 현관문 반대편의 바르도에게 건넸다. 바르도는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나 무언가 탐탁치 않았던 것인지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온다. 총을 맞은 레베카는 비명을 질렀다. 바르도는 죽어가는 레베카를 뒤로 하고 돌아서 차를 몰았다. 그는 애리조나로 돌아가 다음날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그의 지갑엔 레베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바르도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스토킹하며 집착했다. 세트장에 찾아와 레베카를 만나기를 희망했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막히고 말았다. 그는 레베카 말고도 다른 가수들에게도 자신의 팬심을 발휘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분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레베카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러브씬을 찍었기 때문이다. 감히 넌 내 것인데 어떻게 그래? 임상 심리학자에 따르면 바르도는 레베카가 자신을 위해 깨끗하게 지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그녀를 벌하고 목숨을 빼앗아
영원히 소유하려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어그러진 표현이란 말인가. 바르도는 계획을 짜고 아더 잭슨의 사건을 모방하기로 결정했다. 아서 리차드 잭슨 역시 배우를 살해하려 했던 미치광이었다.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샛별이 나타났었다. 테레사 살다나. 그녀는 1978년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다에 출연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 뒤로도 차곡차곡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다. 테레사 살다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그 중에 아서 리차드 잭슨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잭슨은 스크린 속 살다나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쾅였다. 그리고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녀가 나오는 출연작들은 물론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낼 정도였다. 살다나의 집으로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고 살다나의 엄마와 매니저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이 시대의 스토킹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냥 팬심이 깊은 팬의 소행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넘겨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다. 잭슨은 그렇게 살다나를 18개월 동안 스토킹했다. 처음엔 조금 들킬 뻔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갔고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살다나는 알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다는 것을. 잭슨은 그녀를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을 전화를 걸어 알렸다. 지속적으로. 1982년 3월 15일, 살다나는 음악 수업에 가기 위해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저기, 실례합니다. 테레사 살다나 씨인가요? 건물을 빠져나온 살다나에게 낯선 남성이 다가와 그녀가 살다나가 맞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네! 라고 대답하자 그는 칼을 꺼내 가슴, 팔, 다리를 찔러댔다.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은 배달원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총이었다면 너와 더 좋은 재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공격이 있고 그는 나중에 살다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곳엔 자신이 칼을 사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강도와 살인사건 관련으로 영국으로 강제 송환됐으며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2004년에 사망하였다. 바르도는 잭슨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바르도의 재판에서 변호사는 누구나 짐작했듯 그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형제들 역시 증언대에 서서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과적으로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형이 내려진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른 동료 수감자에게 찔려 부상당했다. 레베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사망하고 1년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 가족이 자신의 안전에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을 중죄로 만들며 미국 최초의 반스토킹법이 통과되었고 2019년에는 50개 주에서 인정되고 있다. 또 그녀의 사건 후에 차량 등록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주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 법률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레베카의 사건을 접하고 스토킹에 대한 것의 심각성을 감지하며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느끼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는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종종 팬이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연예인의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 과한 애정이 과연
정말 자신의 연예인을 위한 팬심일까? 어떤 연예인의 팬이라면 딱 팬이라는 선 안에서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그 연예인이 잘 되길 빌어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닉사는 미주리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유명 인사가 있었는데 제케 존스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마을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제키를 좋아했죠. 제키는 블랙 카마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번호판에 제키-1이라고 적혀 있어 누구의 차량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985년 6월 18일 배달을 하는 기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낯익은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제키의 차량을 확인했고 제키가 일하는 카페에 연락해 상사를 불렀죠. 카페의 상사가 도착해 제키의 차 문을 잡아당겼는데 발칵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는데 안에는 그녀의 지갑과 옷, 혈흔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먼저 차 안을 둘러본 뒤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혈흔이 묻은 자동차 잭을 발견합니다. 잭은 차체를 들어올리는 용품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마을에서 유명인사다 보니 그녀의 실종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6월 17일 밤 일하는 곳에서 다른 직원과 교대를 했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제키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6월 22일 스프링필드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은 사람이었고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제키였습니다. 제키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온몸이 타박상해 자동차 잭과 일치하는 흔적을 머리에서 확인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격이 집중된 듯 보일 정도로 참담했고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한 흔적과 DNA를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발견했던 밤 11시가 찍힌 편의점 영수증과 그녀의 몸 상태로 보아 그날 밤 사망해 물에 버려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애인 혹은 남편이죠. 경찰은 제키의 남자친구를 신문합니다만 그와 연결될 만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키의 친구들은 경찰의 인터뷰에서 제키의 마지막 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가정을 했죠. 제키는 유명인이었고 일하는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 누군가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심을 받고 있는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감옥에 있었기에 알리바이가 입증됩니다. 경찰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편의점에 들렀을 당시 그녀의 차 주변에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1960년식의 파란색과 흰색의 쉐보레였다는 제보였고 두 번째 제보 역시 차량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차량 역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차 소유주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살의 제럴드 카르나한으로 그는 정기적으로 제키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제럴드는 경찰에게 카페에 제키가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키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키와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 그를 의심했습니다. 제럴드는 끊임없이 제키에게 추근덕거렸고 그때마다 제키는 거절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몹시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의 회사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럴드는 포기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의붓딸이랑 저녁을 먹고 밤 10시 45분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말했죠. 차에서 발견된 제키의 편의점 영수증에는 밤 11시가 찍혀 있었기에
충분히 그가 일을 버리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당시 경찰은 제럴드의 손을 유심히 봤는데 그의 손 전체에 찰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제럴드의 친형제가 도로가 근처에 있는 제키의 집에 밤 11시경 제럴드의 차가 주차되었던 것을 보았다고 경찰에 알려왔습니다. 이런 제보들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가 신문 당시 제키와의 관계를 거짓말한 것으로 증거 조작 혐의를 붙여 기소해 잡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됐다. 일단 그를 먼저 잡아두자 하고 경찰은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둔 주조공장이 있는 태국으로 도망치기로 한 거죠. 제럴드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안심했을 테지만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가 그렇게 체포됐으니 이제 증거만 찾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럴드의 변호인은 그와 관련된 물질적 증거도 없고 그가 범죄와 부합하지도 않다며 변호합니다. 그렇게 그는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죠. 1993년 제럴드는 스프링필드의 도로에서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려다 잡힙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지만 고작 2년의 형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가 부자인 만큼 변호인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부자는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저 운이 좋은 것일까요? 그의 경우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의는 묻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단죄가 내려지지 않고 제키의 가족들, 친구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까지 착잡해하고 있을 때 2006년 그의 운도 끝이 납니다. 경찰들은 미제 사건인 제키의 사건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NA에 집중했죠. 사건 당시인 1980년대에는 발견된 정땡의 DNA를 대조할 기술이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제럴드의 DNA를 확보해 제키에게서 발견됐던 DNA와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제럴드를 처벌할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2010년 9월 사람을 해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고 DNA가 증거로 제출됐으며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유능한 변호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관계와 사람을 해한 것으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제럴드의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하지만 판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힌다는 것이 이렇게 또 증명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자여서 운이 좋아서 그는 잡히지 않은 것인가 실망할 뻔했지만 결국엔 잡혔습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안심하고 니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잡겠어? 라며 여유를 부렸을까요? 정말 잡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앞에서 제키는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것처럼 참담했었다고 했습니다. 제럴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제키가 자신을 거부하니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얼굴에 분노를 표한 거겠죠. 이런 사건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싫은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마음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죠. 상대가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면 자신을 의심하고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과 상대를 구하는 길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미인대회에 나가 우승할 정도로 아름답고 젊고 앞길이 창창했던 제키 존슨은 한 사람의 욕망으로
영원히 꿈꿀 수 없게 됐습니다. 나만의 감정을 강요하고 받아주지 않자 끔찍한 일을 벌인 자신의 부유함만을 믿었을 제럴드 카르나한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